인공지능으로 기차 그림을 그려볼 거야. 여기다 뭘 쓰면은 그게 그려지거든? 뭐라고 쳐볼까? 지하철 그리기. 그러니까 아니 KTX 제품? 그리기. 아 근데 KTX는 나올지 모르겠다. KTX 그리기. 기차역? 그리는 아니, 건 KTX, 저절로 그려지니까 KTX 그냥 KTX만 칠까? KTX 산천? 아니야. 자 이름 말고 기차의 어떤 장면을 써보자. 기차 노을. 기차 노을이 뭔데? 노을. 밤이 되기 전에 붉게 하늘이 바뀌는 거. 이렇게 쳐볼게. 우와. 근데 이거 문제가 KTX 같은 열차처럼. 진짜 멋있지. 근데 여기 그림체도 바꿀 수 있거든. 기차 노을 네 개. 지금 얘가 우와 멋있지. 그림체를 바꿀 수가 있어. 이런 식으로 입체로 바꿔볼게. 너무 귀엽다, 그치? ITX 3월초, ITX 마음이다. 어, 너무 귀엽다. 귀여운 기차로 치냐, 이렇게 나왔어. 모티브를 바꿔볼까? 아, 너무 귀엽다. 해전. 알겠어, 서울. 서울. 지하철. 2호선. 2호선. 냉장기. 과연? 이게 뭐야? 기차만 나왔네. 그래도. 스타일을 바꿔볼게. 응? 우와 진짜 열차이긴 한데 2호선은 아니었다. 깨지. 와 아니 하늘 아닌 기차가 무슨. 간단한 걸로 한번 바꿔볼게. 간단한 걸로 해볼게. 오 느낌 있다 그치? 아니 아니야. 바닷속 기차 돌고래도 있었으면 좋겠어 엄마는. 아니 돌고래고 그럼 기차 돌고래 기차가 나오잖아. 아 그러려나? 한번 보자. 어 돌고래 빼야겠다. 아 그렇잖아. 우와 진짜 받았어 기차 그림. 어 너무 귀엽다. 진짜 멋지지 않아? 아니 저 꼬맹이는 뭐야? 아, 크레딧이 부족하대. 돈을 내야 되나 봐 이제.